유명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여,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대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소? 하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것, 그 사건 외에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 또는 징조, 징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날 성전에서 무슨 표적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월절날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역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 행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은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적일 수도 있지만 징후, 어떤 징조,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히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병자를 고친다든지 혹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능력을 행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우양들과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등 성전 장사꾼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위엄 있게 꾸짖으시는 그 모습과 헤롯의 성전을 헐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 그 자체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 저것이 바로 표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헤롯 왕이나 유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부정한 일들 그리고 돈에 눈이 어두운 성전 관리자들의 행위를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봤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권위가 있고 그 시대의 교사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된 소위 랍비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며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주로
모세오경을 새롭게 해석한 탈무드나 또는 위대한 랍비인 힐렐과 같은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누가 말하기를 혹은 탈무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명한 랍비들의 명언들을 집대성한 탈무드를 인용하여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신과 영감이 없고 마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무감동, 그저 강연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도 가끔 선지서나 시편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진리와 정의에 있어서 확고하며 사랑과 긍휼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에 들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은 감동을 주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설레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런 권위 있으신 가르침과 그의 위엄 있고 거룩한 표정과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기에 흔들어대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힐끗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 그 표적 있는 그 행위를 보시고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그리고 거룩한 분노와 설교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했고 그 당시 율법사들의 설법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대단한 광경을 목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았을 때 아,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영감과 황홀감을 쓰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땅의 소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소리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권리 아래 행해지는 공공연한 성전 장사치를 비판하고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시 행해지는 악법과 악습을 마치 짐승들의 배설물같이 여기며 내팽개쳐버리는 예수님의 위엄에 듣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저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그러한 영감을 얻게 되었고 징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세력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장사치들을 내어쫓고 양과 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실 때 여기저기서 와 하는 함성이 저절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줄을 붙잡기 위해서 힘들고 고달픈 로마 압정 속에서도 그나마 궁색하고 어렵게 성전 장사꾼들에게 재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꼬박꼬박 바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끊임없이 재물을 바치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백성들은 감히 성전 관리들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혹시 불평하면
재물에 부정이 타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누가 한번 저렇게 해줬으면 내 마음속에 쌓인 울분과 원통함을 누가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소가리를 했을 텐데 감히 성전에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 왈과 왈부할 수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말도 못하고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눌려서 그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차이필 참고 지냈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며 통쾌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처럼 행동하시니까 무리들은 그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압박과 정치적 어울림과 가난하고 핍절한 삶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신, himself,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이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환호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면은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냐?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가차없이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기득권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고 줄줄줄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죠. 왜 믿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믿음의 정체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압박과 고통,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압박당하는 이 무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를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해방과 독립을 이루고 그동안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선민들을 등쳐먹고 유대 종교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그동안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자유와 평등을 세워서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영웅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야말로 엘리야같이 악한 세력을 불로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왔구나. 바로 그가 예수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같은 연약함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인데 가족애와 이웃 친척들 간의 우애 그리고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형제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30년이면은 정이 많이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혈맹의 맹세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 대단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이 땅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영웅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존경하며 나에게 엎드리고 마치 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면 그는 독재자나 사악한 폭군이나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웅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 후에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영웅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엄히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 명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무리들을 멀리하셨고 냉정하게 혹독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그 말씀,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은 무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정하고 매몰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물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은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물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릴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곧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영웅을 통해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혹은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강력한 폭군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가정과 사회와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여,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대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소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으시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평가예요. 예수님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들을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는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것은 다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전에는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도 사 먹고 선물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서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래? 뭐가 섭섭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말해, 내가 고칠게. 아니, 그냥 싫어. 전에는 네가 나한테 내 마음에 맞았고 나한테 유익이 됐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유익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너는 나를 전같이 대해주지 않느냐고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느냐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좋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쁘다고 하면 그때는 자기 유익에 맞고 마음에 맞으니까 좋았던 것이고 이제는 마음이 안 맞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티아나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헬라권에서 매우 유명한 메시아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온갖 병자들을 치유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귀신을 되쫓았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마귀를 잡아냈고 이오니아 지역과 크레타 섬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했고 네로 황제가 번개에 맞을 뻔한 사건, 네로 황제가 고린도 운하 공사 중단 사건, 디도 황제의 죽음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암살당하는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예언했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바빌론, 페르시아, 인도, 티베트 등 세계 곳곳의 영적 수행처들을 방문했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심지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도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았다. 이 모든 업적들은 아폴리니우스를 예수님의 라이벌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헬라의 예수예요. 이 아폴리니우스라는 사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헬라의 미신적인 그 제사법을 다 폐지시키고 한층 고차원적이고 신사적인 제사법을 고양을 했다. 이렇게 높이 올려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해놓은 업적 중에서 하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요즘에 14만 4천 명을 이용해서 해먹는 이단들 많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의 급을 나누는데 그 제자 총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신혼 입은 무리 14만 4천 명의 진짜 의미다. 아폴로니우스 역시 이러한 위대한 분들 중에 한 분이셨다. 그 행적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는 창조주 신으로부터 동일한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 즉 우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헬라,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헬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폴로니우스를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놀라운 숫자도 나왔어요. 예언가예요. 노스트라다무스 버금가는 그 이상의 예언가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시대의 메시아가 됐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예수님 버금가는 아폴로니우스는 결국 역사적으로 거짓 예수요. 현재의 뉴에이지 사상을 만들어 놓은 뉴에이지의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제사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던 사람이에요. 피 없이 구원받는 논리를 세운 사람이죠. 가짜 예수죠. 바예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다른 성자들과 비교하는 종교 비교학이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예를 들면 마호메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든지 세상의 윤리학자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유대 무리들은 헬라권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헬라의 메시아 아폴로니우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아폴로니우스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듣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가짜 예수에 대한 소문과 비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느니 누구와 다르다느니 하면서 평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실 분은 인정해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증거나 증명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임이 증명된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막아선 것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들과 인간 군상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나 증언은 예수님을 밝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거룩함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절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명했다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와 성령이 알아서 진리와 성령이 스스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만하